네, 넥슨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형량은 3년 더 늘었습니다. 류량 기자입니다.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. 1심 재판부는 30년지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.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따라 넥슨 주식 취득 명목으로 건넨 4억 원과 고급차 무상 이용, 가족 여행 경비 제공 부분이 새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과 맞바꿔 얻은 시세 차익 120억 원에 대해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 원이 사실상 주식 대박의 종잣돈이 된 만큼 시세 차익을 포함한 130억 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운용 결과라며 5억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SBS 유란입니다.